잠깐 지키고 있는 게 어딨냐고요. 나오시라고요. 차도 안 보이냐고요. 아줌마 나오시라고요. 지금 차도 안 보이냐고요. 시간 빼세요. 어머, 주차 빌라는 여기서 만나네. 아,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아니, 잘 먹고 잘 살. 아이고, 진짜 몇 번을 이러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저 양반 저 사건 반장 안 보셨나 보네.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운전하는 입장에서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오후 5시경 인천 부평의 한 주차 민폐 상황인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차도 안 오는데 여성이 지금 뭘 하나 들고 저기서 통화를 하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저 빈 공간 발견했으니까 이제 차를 대려고 하잖아요, 운전자가. 근데 뭘 좀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통화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말싸움, 이상한 아저씨네 이러면서 오히려 말싸움을 하고. 근데 이제 뒤에서 대기하는 차량, 뭐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왜 그러시는 거냐고 오히려 저 여성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결국 저 여성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럴 때는 자기 지인이 차를 대려고 할 때 저기 보통 서 있는 경우 많은데요. 예. 저 여성은 진짜 전화하려고 서 있었던 건지 또 다른 차가 들어오려고 저 자리를 막고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리를 막고 있었던 거겠죠. 아픈데? 아니, 아니. 아니.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주차한 거예요? 아, 됐어. 아,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막고. 진짜 TV에서 보던 거 여기서 본다야. 너 그딴 눈으로 쳐다봐. 됐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상식적으로 쳐.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사람을 막고 있는 거. 지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짜가치가 없는 거. 아니, 한문철 TV 안 봤어요? 다 쓰면 이렇게 하겠냐고. 알았어. 아, 교수님, 예. 저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 40분에 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차주가 아내하고 자기 아이를 태우고 마트를 찾았는데,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차량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빈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아, 여기 자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차할 차량이 없었는데 미리 이제 막고 있었던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차주가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성이 아마 저 눈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난 이 차주의 그 아내가 반말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 차주가 이제 상식적으로 차가 없는데 왜 자리를 갖다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없게 보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말꼬리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된 건데요. 한 50초 정도 저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고, 결국 이제 차주 측이 잘 비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서로 말을 더 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정도 선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뭐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자, 어느 건물 주차장입니다. 자, 불박차 빈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여성이 코너 쪽에 서 있죠. 자, 일단 지나갑니다. 바로 근데 그때 마음에 드는 자리. 근데 주차면에 웬 가방이 놓여 있어요. 이때 아까 그 여성이 다가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듣고 가시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줌마는. 아, 괜찮아요. 아니, 제가 먼저 왔잖아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아, 네. 뭐 자리가 누구 자리냐도 민감한 뭐 이슈였겠지만 사실 이런 싸움이 났을 때 갑자기 뭐 너 부모한테도 이러냐, 어디서 어린데 뭐 이러냐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인이 서 있었다고 하지만 딱 보면은 가방만 띡 던져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차 자리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그렇게 다 가방 던지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들어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리 주차 시민 의식에 좀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저희가 박 변호사님 보통 네. 이런 영상에 그 주차면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걸 놓고도 아유 이 왜 저러고 살아 이랬는데 세상에 그렇죠. 가방을 놓고 있네. 왜요? 휴지 던져 놓죠. 사실은 이제 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차 방법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해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냥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고 뭔가 짐을 쌓거나 뭔가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저렇게 뭘 던져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맡아놓은 거지만 주차를 방해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저 아줌마인지 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소리를 막 지를 수 있는 건데 그 법이 통과된다면 정상적인 일반적 주차를 방해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그 법이 만들어지면 차가 그냥 저 가방 밟고 딱 대도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한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차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것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분쟁이 많이 물건이니까 그렇지 사람이 저 서가지고 아이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세상에. 한 군데 딱 남아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에 저렇게 대자로 한 여성분이 누워 있습니다. 모자로 또 얼굴을 가렸지만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지려 밟고 가라는 듯 당당히 누워있는데 자 이걸 보고 있는 한 배우자인 것 같아요. 저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만 좀 해, 여보 하듯이 저렇게 막 만류를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예 저렇게 계속 누워계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혹시 이거 이 자리 내가 맡아놓은 자리야 인 걸까요? 혹시 이거라고 물어볼 만큼 설마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도매시장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보를 한 차량이 이 도매시장에 뭐 자기도 자영업을 해서 물건들 때려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자리가 없어 빙빙빙빙 돌다가 마침 자리가 나서 거기 주차를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한 여성이 뛰어와서 내가 먼저 왔다. 내 남편이 지금 차를 가지러 갔다. 그렇죠. 옷 비켜주겠다. 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사실 조금 소란스러웠나 봐요. 주변 상인들이며 다른 사람들까지 뛰어와서 지금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 죽어도 못 비트나면서 아예 그래 누워버린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누우셔야 되는지 결국 아까 그분이 남자분이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와서 야 가자 이래도 난 못 비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신 저분은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보통 주차장에서 차 대려고 하면 갑자기 누군가 우리 차 좀 이따가 올 건데요.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면서 한 분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공간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차가 막 정말 바로 직근 바로 그 다음에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런 것처럼 한참 후에 차가 들어오는데 내가 맡아둔다? 글쎄요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게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된다. 차가 먼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여기서 네. 급 질문. 박 변호사님이 차를 데려고 했어. 근데 네. 사람이 먼저 딱 맡아서 여기 우리 자리에요 했어. 그래서 이제 차 문을 내리시고 아 지금 저 제 차 데려고 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 박지훈 씨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하여튼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주차가 어려운 곳에 아줌마께서 이렇게 데리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돌았는데도 아직 그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그걸 괜히 싸우고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저렇게 버르덩 누워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차 업무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업무 방해죄 내지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교통방해죄 같은 거 성립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처벌한 예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게 너무 심각해지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주차칸에 놓인 종이 상자를 시원하게 걷어찹니다. 예. 네. 네. 이 종이 상자 다름 아닌 한 실내 주차장 자리를 맡기 위해 누군가가 놔둔 거였습니다. 그 영상만 봐도 참 정성스럽게 가운데 잘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주차를 내가 다시 할 거니까 뭐 맞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종이 상자에 적힌 문구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네. 종이 상자에는요,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야, 이게 웬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왜 이렇게 좀, 그리고 문구 자체도 그렇고, 놓는 자세도 너무나 당당하게 네. 주차를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다른 곳에 대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상자를 마주한 영상 속 운전자와 동승자는요, 진짜 양심 없다, 진상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 시원하게 발로 종이 상자를 차버린 건데요. 아.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주작이길 저건 좀 심하다. 어린애 글씨 체인데 설마 아들에게 시킨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방이었어요. 한 여성이 빈 주차 공간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맡아놔 피해를 봤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이른바 주차 빌러 주차를 막는 악당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비양심적인 주차 빌런들의 행동이 이어지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4월에 발의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법안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 예. 아, 저런 빌런들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막아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기엔 또 좀 원래는 좀 양심에 맡기는 게 우리가 네. 인지상정인데 네. 이게 또 너무 안 되니까 네. 제도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